덤다다딱 따다닥 준비 시작. 지금 그냥 쭉 가봐요. 그냥 쭉 가봐. 어, 외워야지 이제. 그냥 막 가는 거네. 그거가 지금 한 게 사실은 요거 어디까지 한 다음에 따다다다. 두 페이지예요. 뭐 두 장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. 아, 그럼 몇 장까지 있어요 그게? 그게 더 겁나. 많어. 많아요. 자 일단은 후드룩가락까지 전까지 하면 네 장. 우리가 두 장만 배운 거예요 그러면? 두 장 배운 거예요. 두 장 배우는 거를. 두 장까지 외워야지. 안 외우면 어떡해. 두 장까지는 확실하게 외워야지. 외울 것도 같은데. 헷갈려지. 한번 이거 있어. 자, 새로운 거는 없어요. 이렇게 주업을 한 거. 네, 새로운 거는 간단하잖아요. 네, 그렇죠? 이렇게 주업을 어떻게 했느냐. 그 흐름을 알아요. 네, 알면 되거든요. 외워야 자, 다시 갑니다. 다음부터 혼자씩 시켜봐야지. 그럼 외워야지. 그래야 외워. 안 시키면은 안 해. 다시 준비. 덩다다 딱다다 준비. 시작. 따고 공
병 따다 담에 따고 금 따고 금이에요. 아, 세 사람이 다 다른 걸 하는 거야.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보세요. 어디부터요? 예? 뭐가 뭔지 몰라. 어, 그거요. 어디요? 어디냐고요? 따고 금 따고 금 딱 품 땄다가 하셔서 입소리만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악보 있잖아. 이 악보를 갖고 집에서 좀 이렇게 보세요. 아유, 그거 보면 더 모르겠어. 뭘 이게 이거 맞아, 왜 몰라. 저 기호가 뭐 하나도 다음 모르겠어. 주 저기 저 갖고 와요. 다음 주에? 네, 보는 법 할 테니까. 아셨죠? 네. 갖고 오세요. 보면 쉬운데 왜 이거 뭐 하라고 갖고 있어? 되게 가보예요, 저는 구음하고 선생님 저는 그게 구음으로 돼 있을 줄 알았어요. 구음하고 표시도 있잖아요. 표시도. 알게 드릴 테니까. 볼 줄 알아. 이거 아니 사물놀이에 이거는 사물놀이에서 나온 악보예요. 네, 이게 80년도 후반에 나온 악보인데 되게 쉬워요. 나한테는 쉬워요 사실은. 선생님들도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딱 보면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. 밑에 또 다 표기로 됐잖아 글자로. 그러니까
그거를 몇 대칭만 시키면 아 이게 덩이라는 표시구나라는 게 다 들어요.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. 애증이 없는 거야 애증이. 와서 복잡하면 그냥 탁 닫아버려. 그렇지. 아니 뭐야 이거. 뭐긴 뭐야 악보야 악보. 선생님 덩기닥닥으로 해요 덩닥닥. 덩닥닥 이따 헛바우로 들어가세요.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덩기닥닥 하셔서 뭐 했는데 너무 지금 왜냐하면 초반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네. 중간에 그걸 다 집어넣으면 좀 너무 장단이 지금 다다로 들어가 지저분해요. 그죠? 예. 맞아요. 기닥기닥 나오는 맞아, 맞아. 그랬었죠. 중간에 그런 거 자꾸 맞아 그랬었죠. 필요가 있을까? 근데 집어넣기가 그러니까 집어넣는 것도 자유자재로. 뺐을 때도 자유자재로 해야 자기 정답입니다. 일률적이지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. 이걸 따따로 해야 되나? 기닥다 그거 까먹었어요. 네, 제가 여기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만 기닥을 넣으시면 좋고 그냥 일단은 호박으로 하는 다 호박으로 덩 따따 구궁 따구궁 근데 귀를 진짜 들리도록 말똥 할 거 해야지 덩 기닥다 귀를 도드라지게 해보면은 맞아요. 단단히 이게 맛이 없죠. 너무 말씀하셨어요.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제 맛이 안 나는 것처럼 막 집어넣어. 막 집어넣어. 자 재료의 본 맛을 잘 살려서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처음부터 하기는 좀 더 그렇고 따구궁 따궁 따궁 따구궁 따궁 따궁 두 번 치고 더구덩 더구덩 덩덩 따따 거기다 들어갑니다. 준비 따구궁 따궁 시작. 지금 정하면 돼요. 두 번 하는 걸. 그러니까 공 따고 공 따고 공
시작. 이제 동살풀이가 끝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요. 길구나 가요? 후두룩가락으로 가요. 아. 네, 이제 후두룩가락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 이제 발림이 납니다.
젖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그다음에 이쪽 넘 다시 제대로 할 때 알겠다. 이거 선생님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. 이거 모르겠어요.